제주도 가정 안에 성실한 명당 안으로. 예. 그래, 호방이 들어오는 제씨 가정에 위에 불사신령 오대로다 불사신령 손길을 잡고. 예. 조상대감 손길을 잡아서 오방으로 들어오는 오범이 들어온다. 호살량 오방으로 들어오시는 호살량이라는 거는 오방을 지키는 산신의 호랑이 그 끝에 따라오고 영산 끝에 따라오고. 그렇다 보니 네가 미친다. 네가 돈다. 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게 생겨가 아닌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서서 저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밤만 되면 신랑은 뽀까 제끼기 시작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하고 말로서 칼질을 해대고. 아니야, 시댁을 가서 이야기를 해본들 정신병원에 넣을 거고 내 같이 사는 저 대주소 때로는 내가 이상 정신 이상인가 말을 하는데 어디 가서 말을 할까.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날 믿어주지 않아도 대주한테 해제시키기 바빴다. 왜? 그래도 당신은 내 뒤에서 지켜줄 거니까. 아니가? 계속 부엌에 있는 어떨 때는 저게 칼인지 식도인지 포크인지도 모르고 막 해제끼고 던지고. 아니야, 네 소리에 아이는 놀라 자빠지고. 그러니 집안에 호랑이가 득실득실하니 저 딸아이는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일을 주고. 아니가? 그래서 이렇게 범 같은 저 새끼 한번 잘 지켜보자고 내가 이렇게 호살량에 호선왕에 길문을 열어서 동서남북 어디 가도 말썽 없이 탈 없이 소리 없이 저 터진 명당 안에 잠을 자도 소리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동티가 났다면 그 동티 바람도 내가 걷어갈 것이고 저 아이에게 삼시나 바람이 불어서 놀랄 일, 눈으로 보는 일, 경기하는 일, 기운들이 들었다면 내가 썩하니 걷어서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지금부터 임시 제자 임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 가정 명당 안에 들어오는 사례살수는 잠시 잠깐 비껴서 명줄로 들어오는 사례살수는 잠시 잠깐 이렇게 비껴 놓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 이렇게 셋시 가정에 들어오는 아까 삼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 오늘날에 이렇게 조상의 바람이다, 산신의 바람이다, 아이 끝으로 삼신의 끝으로 들어오는 부정도 낱낱이 걷어주고 지금 이렇게 신이다 뭐다 지금은 조금 생각을 접어. 이 가정에 명지키는 게 1번이야. 그만큼 이거는 때로는 산신도 되고 뭐 상문도 되거든. 상문이라는 거는 뭐고 우리가 사람이 갈 때 이렇게 상문 옷을 입잖아, 노란 옷을. 그래서 사람 나갈 일, 명 나갈 일을 먼저 지키고자 이 가정 명당 안에 이렇게 호랑이 신이 계속 어르렁 어르렁 거리니까 너는 너대로 미쳐버릴 것 같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놀랄 일이 생기고 대주는 너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했던 기운들 낱낱이 지금 벗겨서 이거는 소원 깃발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씩 차례차례대로 해줄 것이고 조상은 오늘 조상대로 다시 한번 임시 제자 선생님께서 잘 풀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잠시 잠깐 자리 자정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최씨 가정에 성씨 명당으로 들어오는 우리 성한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고 하는 조상님들 모시러 갈 건데 최씨 가정 만조사님들 성씨 명당에 오시는 만조사님들 엄마나 오신 조상님들 한마나 오신 조상님들 임시 제자 몸주로 낱낱이 내려서서 원도 풀고 한도 풀고 가라는 이정성이 분명하고 오늘 이명당으로 원도 한도 풀으셔서 낱낱이 메여있는 고를 풀고 가볼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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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버지. 나 갑자기 이놈의 속병이 와가 내가 누운질러는 그 뒤로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악마냐. 그래도 내 죽고 나니 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들보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 주더라. 안 그랬냐? 그래서 그래 예쁘다고 내가 만지소니 나는 내가 가시소니 되어서 하루도 편한 날이었구나. 아휴, 아버지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응? 암만 그래도 나도 장손이고 이 가정에. 응? 이 아버지 외에는 누가 움직일 사람이 있더냐? 너가 봤잖냐? 다 각자 그렇게 내 형제들 다 각자 그렇게 살고 누구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소산이들 다 나한테다가 떠밀어 놓고 안 그랬냐?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속만 사가면 아버지 저 새끼 저 신랑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네가 매일마다 비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어? 안 그랬냐? 그래서 내가 또 찾아오고 그래서 또 내가 찾아오고 그랬다. 오늘날에 예. 그래. 좋은 데로 가세요. 네. 아버지 좋은 데로 갈까? 잘 살게요. 가정은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시고. 예. 아이고 내가 승씨 집에. 예. 어? 내가 조모 할매 승씨 집에 승씨 집에. 내가 승씨 아닙니까 승씨. 그럼 뭐 나는 오늘 나를 우리 내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가 안 가라. 내가 이렇게. 어? 부엌에도 물도 넣고 빌고 집에 조그맣게 간신칠성에 불도 올려놓고 빌던 할머니다. 알고 있지? 꿈에 보여줬지? 아, 부채도 방울도 보여줬지? 두칸이 잘만 봤더만. 응? 그래가 내가 어디 나가면 우리 여기 손녀한테 가서 눈 좀도 치게 하고 어? 저 새끼 저렇게 탁 하면 되겠다는 느낌도 내가 주고 맞냐 안 맞냐? 어, 뭔가 물어보면은 홀딱 물어가지고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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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했던 할머니 아니냐? 우리가 많은 걸 해봤다. 어, 우리 유튜브에 제자들 많이 내는 곳은 다 찾아가 보고 싶다. 맞냐 안 맞냐? 맞지야? 그려 그려 지금부터 할미하고 한번 놀아볼라냐? 됐냐? 됐지. 쉽게 말이 안 나오지 않았단 말이 다 내 조종하에 그러더니 지금부터 너랑 나랑 할머니랑 한번 놀아보자꾸나. 알겠냐? 일어나 보거라. 잘 노네. 누굴까? 어? 오늘날에 이렇게 들고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성씨 가정에 할머니 아까 불리던 할머니 끝에 따라오는 동자다. 그래서 엄마야 내가 제일 먼저 왔다. 그래서 엄마야 데리고 다니면서 그치? 내가 할머니하고 한번 뭔가 한번 해보자고. 이름도 있는데 엄마가 지금 말할까 말까 내가 다 섭렵해서 이름 정해놨는데 맞잖아. 그러면 오늘 엄마한테 이름 한번 말해볼까? 넌 무슨 동자? 무슨 동자일까?
하는 말을 해. 느끼는 감정을. 답답하지. 그러면 답답하다고 해. 그냥 그대로.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한숨만 나. 한숨만 나. 엄마를 보면 어때? 한숨만 나오고. 그렇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엄마 어떡하자고 왔지? 그래 꽉 막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엄마한테 이 꽉 막힌 거를 내가 풀어주고 엄마 지켜주려고 내가 왔는데. 맞지 동자야? 어? 엄마 명 없어서 명도 지켜주고. 맞지? 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알아주고 했으니 그 답답한 마음도 엄마 이제 알겠대.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대. 그래서 이 엄마하고 시큰 풀고. 알았지? 엄마가 직접 용서 해달라고 하면은 되겠어? 속탕해? 우리 동자 많이 속탕해? 그래 속탕하다. 그래 시큰 울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시큰 내라. 속상했어. 그래 내가 와서 맨날 이래 서럽게 우는 줄도 모르고 맨날 귀신 타령하고 신 타령하고. 그 이야기 아빠 엄마한테 다 오늘 이야기하고 가자. 응? 뛰고 싶어? 그러면 뛰어보자! 이 기분 좋아졌어? 어? 이제 다 놀았어? 이렇게 놀면 되겠어? 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부터? 신당 차리러 갈까? 엄마하고?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어? 신도 받고. 기도도 하러 다니고 남의 집 이렇게 살려주러 갈까? 아닐까? 어? 왜? 왜? 가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한테 그렇게 이 느낌 그대로 주고 용기 주고 자신감 주고 신당 안 차려도 우리 집 지킬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 줄 거야? 네. 지금부터 그렇게 줘야 돼. 어? 엄마한테 전해주고. 두 개. 짠! 짠짠! 뭘까? 엄마한테 뭐 하자고? 이렇게. 이거는 엄마한테 업으로. 지금부터 엄마 건강해지고 이 가정 지키고 나면 엄마하고 나하고 돈 벌러 가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나는 업동자지. 부르는 동자가 아니었다. 알겠나? 그래, 그럼 됐지. 이걸 들고 이렇게 인사할까? 세 번? 절하자. 잘했어요.